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화면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바로 새 얼굴이 앉아 계십니다. 환한 네. 스튜디오 환한 게 딱 느껴지십니까? 지원 씨는 환하지 않아요. 지원 씨가 보고 있어요 지금. 환했지만 더 아니다. 환했지만 오늘도 환하다. 지원 씨 얼굴이 저기 카메라에 보이는 거예요. 그지가 아, 좀 민망하네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하빈입니다. 오늘 제가 김지원 씨 대신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만나서 반갑고요.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빈 씨는 주로 어떤 네. 프로그램 하셨어요? 저는 경제방송에서만 아, 경제방송. 해서 여기도 경제방송.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좀 딱딱한 방송만 했어서요. 네. 우린 정말 물렁한 방송입니다. 네. 적응을 해보도록 뭐냐? 할게요. 물렁이 왜요? 그럼 뭐라요? 소프트? 어? 이건 외래어잖아요. 전 사대주의 싫어하는. 네, 물렁물렁한 예, 방송입니다. 물렁물렁한. 오늘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오셨어요? 아, 저 미리 다 공부를 다 하고 왔고요. 봤더니 어떤가요? 누가 제일 문제인가요? 정말 파격수다던데요. 문제. 블랙홀. 문제가 없다. 블랙홀. 네. 유도신문 하지 마세요. 왠지 난 것 같아. 그래서 내 눈을 못 마주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김하빈 아나운서와 함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광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광고. 그거 어땠어요, 반응? 괜찮아요? 아, 광고 반응 좋았어요. 반응 좋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도 파격수다 치고는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고 맞아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영상이 밑에 이렇게 나가니까 되게 보는 맛이 좀 더 쫀쫀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이제 김하빈 아나운서와 함께 어떤 콘텐츠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김원식 평론가님. 네. 어떤 콘텐츠요? 예. 정신 차리시고 오디션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 오디션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는데 싱 어게인. 사실 싱 어게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 이야기를 해야만이 싱 어게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그리고 그 가수들이 왜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게 다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한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통틀어서 총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싱어게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JTBC에서 하는 거고 한 시청률 7%? 7%는 넘었죠. 넘었죠. 굉장히. 우리 아빈 씨가 싱어게인 매 회차를 네. 월요일이 오는 게 싱어게인을 볼 수 있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 좋아하시나요? 그 정도예요. 월요병이 사라졌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 싱어게인이 이전의 오디션들하고 확실하게 궤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뭐 이따가 그러면 오디션 얘기를 갖다 좀 미리 좀 해보고 왜 그 다른지를 갖다 짚어드릴게요. 제가 과외 선생님처럼.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먼저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오디션 프로그램 뭐예요? 엄청 많잖아요. 네. 진짜 뭐 노래 오디션도 있고 뭐 별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 싫어하는 거는 좀 안 보면 되지. 굳이 싫어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아했던 거는 슈퍼스타 K. 아, 원조죠, 원조. 원조죠, 사실은.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아니죠. 이게 뭐예요? 한 시즌 7, 8까지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 안 본 것도 있었죠. 어떤 시즌은 또 흥하고 어떤 시즌은 또 망했고 이러니까 저는 요 프로그램 자체의 취지가 그냥 아예 이렇게 무명이거나 아니면 가수의 꿈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스타가 될 수 있는 딱 등용문 역할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뭔가 감동을 느꼈고 허각 씨, 서인국 씨, 뭐 존박 씨 엄청 많은 스타들을 배출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되게 감동있고 재밌게 봤어요. 예. 아. 우리 김하빈 아나운서는? 저는 힙합을 좋아해요. 힙합 스웩. 저는 그래서 쇼미더머니를 좋아하고 지금 또 방송 중에 있잖아요. 아, 제일 네. 좋아하는 래퍼는 누구예요? 지금 현재요? 네. 나인에서. 아니 뭐 아무 데서나 다. 역대로. 말씀하셔도 모를 것 같은데 래퍼 힙합이랑 별로 안 친하시죠? 힙합이랑 안 친하다니요. 그래도 친해요? 계속 보죠. 뭐 힙합은 어디야 보지. 아 그래요? 힙합 친하세요? 저는 산입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산입. 자 말해주세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제가 지금 나인에서 눈여겨 보고 있는 원슈타인. 원슈타인. 목소리가 너무 친하거든요. 아세요?
금요일 한번 보세요. 이제 젊은 10대와 20대들이 야, 굉장히 잘 나오셨네. 아, 원슈타인 앞으로... 좋죠. 음색도 좋고 네, 랩도 맞아요. 잘하고. 아, 보시는 그럼요, 그럼. 네. 저는 뭐 문화 콘텐츠는 다 즐겨 보고 있으니까요. 네, 원슈타인 아, 펜트하우스까지 아주 섭렵하시죠. 아. 저는 슈퍼스타 K 그리고 쇼미더머니 나인을 또 즐겨 보시고. 네네네. 김원식 평론가님. 글쎄요, 저는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 좋아하진 않아요. 오, 왜 그래요? 판타스틱 듀오 정도를 약간 좋아하는 정도 이렇게 뭐 그 싫어하는 하거든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디션 자체를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쟁.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평론가다. 그러면 김성수 평론가하고 김원시하고 싸움 붙여봐. 그래가지고 누가 잘하는지 심사위원 보시고요. 점수 매겨가지고 올라가면 최고로 평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등수 매기기. 네. 사실 특히 싱어게인 같은 프로그램엔 그런 게 의미가 없어.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더더욱 이 프로그램이 재밌다는 거. 그러니까 판타스틱 듀오가 왜 이제 의미가 있냐면 물론 오디션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예 존재를 부정해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 개인 개취를 말씀드린 거고 저는 판타스틱 듀오가 왜 좋았냐면 저는 조용남 사태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기존 아티스트는 인정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아티스트한테 정권을 줘서 디렉팅도 하고 또 컨셉을 정해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무명에 뭐 우리가 무명이라는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예. 해가지고 자기 컨셉을 살려가지고 공연을 무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티스트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반대 지점에 있는 게 뭐냐면 최악이 저는 나는 가수다라고 봅니다. 나는 가수다. 네.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가수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가수들을 이제 싸움 붙인 거죠.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뭐 로봇 태권브이가 1등하냐 맥칸더브이가 싸움처럼 예를 들면 뭐 배트맨하고 슈퍼맨을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길 거냐. 맞아요. 사자랑 네.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이런 거 지식이 엄청 많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호랑이가 이겨.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누가 이기는지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뭐 슈스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처음과 끝을 봐야 되는데 슈스케도 처음엔 정말 좋아요. 왜냐면 처음에 내세운 게 뭐냐면 대국민 오디션. 그렇죠. 그래서 존박과 허각. 야 정말 허각이 왜 이겼습니까? 이 정말 이 평균 이하의 그런 예 네, 그런 분들이 좀 네. 나중에 야 존박이 이기면은 이게 대국민 쇼크쇼의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몰려들어가지고 사실 허각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거 정말 절묘하고 스토리텔링 좋았거든요. 근데 계속 갈수록 어떻게 됐냐면은 이미 정말 어디서 트레이닝 받은 듯한 그렇죠. 지망생들만 나왔고 오히려 보통 국민들은 쫓겨나서 그렇죠. 사실 저는 최고의 오디션은 전국노래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말씀 명민준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슈스케를 응원했는데 나중에 할수록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가수다가 시청률을 해서도 왜 실패하게 되느냐. 나중에 마지막 시즌에서는 거의 1%대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네이버에 공급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가수가 떨어져 나가니까 시청률이 뭉텅뭉텅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메리칸 아이돌이 왜 승리했냐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참여한 사람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그렇죠. 이게 내가 키운 내 새끼.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 모토인데 나는 가수다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기분이 나빠. 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맥락, 다 얘기해버렸네. 그런 어떤 측면도 있어가지고요. 예. 근데 최근에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데, 네. 싫어하게 된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뭐예요? 저는 미스터 트롯. 정말. 미스터 트롯. 큰일 나면 바로 아니에요. 네. 송출되는 그 플랫폼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미스터 트롯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미스터 트롯도 약간 그런 건데, 이제 극단화된 형태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너무 노동력 착취,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왜요? 정말 뭐라 해야 되죠? 뼈고를 다 빨아먹는 그런 형태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후배들이 고생해요. 아니 그 가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 혹사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다른 방송국 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는 데가 있어요? 좀 네. 달라요. 좀 왜냐하면 달라요. 오디션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콜센터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 그렇게 출연을 합니까? 그 출연이 얼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이 그런 식으로 자아복제를 계속 짧은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때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미 27일 날 미스트롯
시즌 2가 나와요. 네. 그러면 그 앞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끝? 거예요? 네. 아, 그렇네.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예, 싱어게인에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죠. 못 나오죠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의 구조가 저는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싱어 어게인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좀 이따 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단점 네. 그런 것도 있다. 아니 갑자기 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싫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생각났어요. 생각났어. 프로듀스 101. 예. 저도 돈 받고 조작한 거. 그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아, 그래요? 뽑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네. 보이스 오브 코리아였거든요. 아, 좋죠. 이 보이스 오브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뒤돌아서 듣잖아요. 맞아요. 목소리만 듣게 돼 있어.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없죠. 선입견들을 차단시키고 이게 우리나라니까 사실은 별로 안 살았지 외국 같은 경우는 인종적 차별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게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진짜 아무런 그런 선입견 없이 노래 하나만 듣고 그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주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왜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했느냐 딱 두 가지예요. 실제로는 민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참여할 때 참여 그 국민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그 사람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매력 때문에 사랑받았던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걸 배신한 게 바로 말했던 프로듀스 101이었던 거예요. 거기는 보니까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네. 열심히 지지했던 사람을 떨어뜨려. 아 심지어 투표하는데 돈까지 내잖아요. 돈까지 내고 돈은 것만 투표하라는 거야. 아니 이미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물론 이게 터졌지만 처음에 이제 암암이 돌았다는 건 뭐냐면 예. 기획사 없는 애들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응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좌절해가지고 막 하소연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방송과 이런 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나중에 터져서 나온 거죠. 개인이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민주가 아니죠. 이미 거기서부터는 그 원칙이 불공정으로 바뀌어버리고 참여도 참여가 아니라 실제로는 조작이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종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맞아요. 더 저는 이상의 포맷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싱어게인이 나온 거예요. 싱어게인이 그리고 보이스 오브 저기 그 또 101 같은 그런 포맷의 핵심은 메뉴판에다 쫙 사람들 뿌려놓고 거기서 픽업하는 거거든요. 내가 네. 이런 갑질을 한 번도 평생 해본 적 없는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갑질을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대리만족은 있었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눈에 들려고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은 그게 건강해 보이겠어요? 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묘한 이상한 그런 어떤 변태적인 그런 쾌감들도 내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고 이번에 싱어게인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없앤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1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면요. 저는 이제 처음에 뭐 악마의 편집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 프로그램이 모토로 세운 거는 사실 슈스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최극단까지 간 게 뭐냐면 연습생이거나 그렇죠. 이제 뭐 1, 2년 데뷔하고 활동했던 친구들까지 다시 기회 준다라고 그렇죠. 해서 한 건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엄청난 좌절감과 이런 걸 더 준 거죠. 심지어 거기 참여했던 모 가수는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기만이죠. 점. 솔직히 네. 그 명분도 기만이란 말이 좀 어울리는 게 뭐냐면 자 슈스케를 쭉 했어. 그랬더니 진짜 노래를 잘하는 평범한 사람이 별로 없는가 이제. 알고 봤더니 다 그리고 또 옆에서 기획사들 꾹 찔러. 야 우리 연습생들이 쟤네들보다 훨씬 잘해. 그렇지. 얘네 일반인으로 얘네들, 해서 해. 이렇게 진행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도 좀 저는 좀 탐탁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싱어게인에 더욱더 환호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빈 씨가 또 팬이라고 하니까 네. 싱어게인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인지 어떤 네. 프로그램인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먹읍시다. 먹읍시다. 아 갑자기 아. 먹고 합시다. 자, 먹고 합시다. 뭐 식구장인데 경기식 구운감자. 아 이거 진짜 심각해요. 경기도의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로 만든 제품이라서 특이하지만 특히 이 제품이 농촌에 대한 그 가슴 아픔이 절절히 배어나와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몰랐지? 네? 성수대를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수대로의 이 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님께서 오셨어요. 아, 그래서 오. 이분이 이 상품을 개발하기까지의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급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아, 네네. 그런데
급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코로나로 사람들이 오가지도 못하니까 농가들도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귤이 막 널려 있는데도 딸 사람이 없어. 이러니까 한 농가에 가봤는데 코로나 초기에 시금치가 막 썩어가고 있는데 밭을 갈아엎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저길 가르치는데 거기 딸기 농가예요. 딸기가 문드러지는데 속이 문드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막 우리 쏟고 한번 가야겠네. 눈물을 쏟고 그다음에 네. 거기 가서 그 공공구매 형식으로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딸기를 한 박스씩만 삽시다. 이런 운동을 했대. 그래서 딸기는 그 앞에서 다 팔긴 했지만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품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하자라고 만든 이 식품이 구운 감자. 이게 1호고요. 이 이후로 2호, 3호, 4호 이렇게 나올 텐데 구운 감자를 그대로 이거 딱 집어넣어가지고 3분을 갖다 돌려서 그렇게 먹기만 하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만들었죠? 마탕. 마탕. 아, 마탕. 그건 우리 피디님께 해주셨잖아. 저는 이걸로 감자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우와.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쌀밥까지. 초간단. 자, 한번 드셔보세요. 감자 조림을 먼저 드셔보세요. 아비 씨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네. 맛있게 네. 드셔야 되는 게 아, 네네. 매출이 적정 수준 안 나오면 출연료가 안 나와요. 아~ 네, 출연료 나오려면 매출이 네. 올라야 되니까. 네, 이런 알겠습니다. 거짓말. 네. 아니 요리도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니면 감자가 맛있는 건가요? 감자가 맛있는 거죠. 아, 드셔보세요. 민준이 초딩 입맛이거든요. 아! 얘를 사로잡으면 되는 거야. 야, 진짜 맛있지.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밥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 이거 솔직하게 평가하려고 했는데 진짜 잘하셨네. 이거 진짜 자체가 맛있어요.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살짝 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익힐 필요도 없어. 요거 3분 딱 돌린 다음에 팬에다 딱 쏟아 놓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물기가 좀 날아가라고 살짝 볶아 준 다음에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간장하고 물하고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다 올리고당이나 벌꿀이나 이런 걸로 단맛을 첨가. 매실청 살짝 썼어요. 그리고 나서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졸인 다음에 이렇게 깨를 뿌렸습니다. 아니 요리하실 때도 되게 편하겠지만 10분도 그냥 안 걸렸어. 저희 그냥 이거 돌려서 그냥 먹었는데도 굉장히 맛있었잖아요. 요리하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끝내주지. 밥이 저절로 들어가. 이거 아 진짜 맛있다. 이 반찬 하나만 있어도 나 밥 엄청 많이 먹고 왔는데 밥도둑 밥도둑. 와 야 이거 김치 하나만 있으면 진짜 근데 야 어떻게 아빈 씨 어떠세요? 유튜브 좋네요. 밥도 주고. 이거 그리고 버터 넣으면 버터 감자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국에서 파는. 다음에는 버터를 넣어서. 예. 버터에 설탕. 맞아요. 잠깐만 민규 씨. 네? 오늘 갖고 오기란 소스는 왜 안 갖고 왔어? 그래비 소스든. 파스타 소스. 예. 까먹었어요. 다음에 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럼 그 소스로 현장에서 직접.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 아나운서가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야. 자, 하는 건 아니고요. 기성품. 자, 경기식 구운 감자. 이거 지금 2650원에 요거 한 봉이에요. 너무 쌉니다. 요거 180칼로리. 그리고 185g. 아침에 다이어트식으로 딱 한 끼 드셔도 너무 좋으니까 저희 집에다가 이거 그 20개, 두 세트, 10개짜리 세트 두 개 쟁여놨거든요. 네. 아침마다 이거 먹어도 너무 행복해. 선배님이 저 선물 주시면 진짜 맛있게 잘 먹어요. 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주세요. 이거 밥 더 먹어야 돼. 김원식 평론가님 이제 식사까지 다 마치셨으니까 저희 힘내서 예. 또 싱어게인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 씨 싱어게인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매력을 뿜뿜하는 그 포인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우리가 봐왔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싱어게인이 인기가 많은 인기가 이유는 일단 구성이 좀 독특하다고 할까요? 여태 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뭐 조를 나눌 때도 무명 가수조 그리고 뭐 OST조 여러 가지로 근데 그 나눈 기준 자체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선택을 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뭐 쭉 한 다음에 예. 네, 그렇죠. 그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네. 받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싱어게인의 네. 그 결정적 차이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싱어게인은 아무런 기준이 없이 노래 잘하는 사람 다 모여봐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컨셉이 명확하게 있어요. 맞아요.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싶은 그런데 스스로는 가수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라. 그게 그것도
독특하잖아요. 이름을 공개를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딱 호수로만 호로. 네. 우리가 오디션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신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보이스 오브 코리아 같은 경우는 선입견을 빼기 위해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복면가왕 같은 경우도 선입견을 빼기 위해서 얼굴에 가면을 썼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이름을 빼버리고 근데 귀에 익숙한 노래를 저 사람이 부르네. 그러면 나는 지금 그 노래를 어떻게 소비했던 거지? 네. 그냥 시장에서 음원에서 쭉 흘러가서 1분 듣기 하다가 골랐던 거거든. 그래서 그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또 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생과 고민이 있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 저는 이런 내용을 아빈 씨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정말 이쪽한테 물어봤는데 중간에 어느샌가 인터셉트 해가지고 설명을 다 해버리는 아, 김성수 평론가였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 그러면 네. 아빈 씨는 네. 요 어떤 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짧게 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무명 가수 조가 있고 OST 조가 있고 아 OST는 유명한데 가수 얼굴이나 네, 이름은 맞아요. 모르는. 네. 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저기 좀 퇴장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퇴장 좀 시켜주세요. 자 어떤 저는 그 스카이캐슬 예. 아~ 네. 굉장히 놀랐어요. 아~ 네. 그분도 있고 또 그분도 있고 또 이제 슈가맨조라고 해서 이미 한 번씩 옛날에는 예. 잘 알려졌는데 맞아요. 자전거 탄 풍경이었다. 네가 좋아 너무 그분도 있으셨고. 누가 부른지 알아요? 저기 약주하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아 옛날 90년대 알죠. 저 이 노래 알죠. 예. 근데 누가 불렀냐? 자전거 탄 풍경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일기예보입니다. 아 일기예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심사위원 구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시니어, 주니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눴잖아요. 맞아요. 아이돌도 있고. 심사위원 한 7명 되나요? 8명. 8명. 네, 8분. 4명. 진짜 안 맞구나. 4명. 아니 그게 세지는 않으니까. 뭘 세지 않아. A가 8개면은 전부. 그러니까 제가요. 선배님. 드라마도 혼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드라마도 하이라이트도 봐. 같이 즐기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회 정도는 보고 오라고 그랬잖아. 저 진짜 이거 거의 다 봤어요. 진짜 농담 아니야. 한 회에 거의 다 봤지. 제가 그 이따가 얘기할 테지만 네. 그 기타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 그분 영상도 옛날부터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여덟 분의 심사위원이 계신데 반은 시니어. 네. 시니어에는 대표적인 이선희 예, 분도 계시고 그리고 중간에 뭐 유희열 씨 계시고 작곡 작사가 네. 김이나 씨, 네 김이나 작사가 전인권 씨도 있고 전인권 씨는 바뀌었다가 바뀌었죠. 네, 아 뒤에 네, 김종지 씨로 바뀐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규현 뭐 주니어는요? 슈퍼주니어 규현. 규현. 위너의 송민호. 송민호. 그다음에 선미. 다비치의 이혜리. 이혜리 씨. 네. 이혜리 씨는 완전히 멋진 남자 나오면은 그냥. 노래도 듣기 전에 애를 아, 표정이 그래. 너무 재밌어요. 뭐 설마 그랬겠어요 이혜리 씨가 뭐 아, 진짜 그랬다니까 30호 가수한테 뭐라고요? 잘생겨서 그럽니다 이렇게 너무 섹시하다 그러면서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혜리 씨 그 보고 계시면은 꼭 네, 혜리 씨 반드시 여기 악플 달아주세요. 다비치 너무 사랑해요. 네. 자 이렇게 심사위원 구성도 이렇게 영 그리고 시니어, 그러니까 시니어 주니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나오는 출연자들도 네. 각 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다. 편집도 뭐 굉장히 어지럽게 했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하면은 생각나는 다른 사람 뭐 그리고 반응을 했던 다른 사람 뭐 이러면서 이번 쪽 끝나면 다음 쪽, 다음 쪽 끝나면 다음 쪽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가지 않고 그럼요. 그걸 막 뒤섞어 놨어. 왔다 갔다. 그래서 더 흥미진진해요. 예. 그러니까 번호가 이제 완전 뒤섞여 가지고 뒤섞여져. 병원도 약간... 뒤섞이고 조도 뒤섞이고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정신없으실 수 있어요. 정신없을 수도 있어요. 나이 드신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원식 변호관님은 어떻겠어요? 나이 드신 분 정신 하나도 안 없죠.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면 안 되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정신없다. 요 심사위원들이 이제 합격. 그러니까 A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요 A 버튼을 그 A도 합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Again의 A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그런 기회를 달라. 그것도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신 못해서 떨어졌어 이게 아니야. 그러면요. 나 노래 한 곡 다시 더 청해 듣고 싶어요. 앵콜의 의미. 그런 의미야. 앵콜 안 하는 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A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들이 여덟 개 중의적인 의미가 있네요. 여덟 개에서 이제 여섯 개 이상 받으면 합격이고 네 개에서 다섯 개는 일단 보류. 그리고 그 이하는 탈락. 네. 하지만 탈락이어도 심사위원 중에 이제 한 번씩 슈퍼 갑자기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이러면서 딱 하나 쓸 수 나 진짜 감동받았던 거. 저 이선희 여기 보면은 이선희 씨가 슈퍼 오 진짜. 저 그때 통했다 우리.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돼. 바로 네. 뭔데요? 그 누가 출연자? 헤비메탈. 헤비메탈하는 사람 나왔어. 떨어졌잖아요. 이름을 아니에요. 떨어졌어 같이 했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그 순간 딱 이선희 씨가 너무 드라마틱했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이유는 저분이 다른 노래를 갖다 들으는 것을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 부르는 것을 이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헤비메탈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도 모르는 대중가요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느낌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고 싶다는데 야 진짜 난 그 사람 로보타 플랜트인 줄 알았어. 왜요? 로보타 플랜트가 누군지 모르죠. 네. 저도 몰라요. 예, 레드 채플린이라고 하는 외국 그룹이 있는데 그 거기에 이제 가수거든요. 근데 환상적인 고음과 또 중저음을 갖다 자랑하는 그런 가수인데 그 가수가 연상될 만큼 그야말로 신이 내린 보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말씀 들으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시킨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심사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또 이 싱 어게인이 한 번쯤 이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 보면 이 뭐 아메리카노이들 좀 약간 흉내내면서 독설로 막 이렇게 심사위원이 막 못 살게 너 그따위로 어쩌고저쩌고 모욕을 주고 이러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재미를 했었는데 사실 진정한 오디션 프로그램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론 다른 사례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선택을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간간히 그런 말씀하잖아요. 아니 곡을 잘못 선택했네. 그리고 노래를 다른 장르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식으로 일종의 코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건 특히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은 그 사람의 제대로 된 노래를 찾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101 같은 경우도 잘못됐던 게 뭐냐면 아니 명분이 저 연습생이나 아이돌들을 다시 한번 기회가 준다 그러면 저 친구한테 맞는 노래나 활동 공간을 찾아줘야죠. 찾아주지 않고 막 혼내고 떨어뜨리고선 몇 사람 이미 정해진 사람 가지고 자기 수익을 하기 위해서 이미 다 로드맵을 짜놨다는 거 아닙니까? 노래도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그 행태가 너무 빅미업 이거 딱 정해놓고 있었잖아요. 다음에 한번 그 춤 한번 쳐주세요. 노래하면서 라이브로. 아, 제가 이렇게 그 방송도 쭉 보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시청자들의 관심을 진짜 유발하는 포인트가 OST 조나 아니면은 뭐 다시 슈가맨 조나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아는 노래거나 맞아요. 아는 목소리거나 아니면은 정말 노래를 잘하는데 저 사람이 왜 아직도 무명이지? 그렇지. 라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그 부분. 시청자가 그래서 투표를 하고 뭔가 좀 더 관심이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방송이 끝나면 검색어에 30호 가수, 28호 가수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 검색어가 막 올라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나 저거 아는데라고 하지만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 그냥 몇 호 가수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궁금증을 유발해가지고 일부러 더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이름을 찾으려고 좀 궁금증을 많이 이렇게 유발하는 게 또 흥행의 요소지 않을까. 저는 이제 방송의 폐해를 오히려 방송이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공연 뭐 예술 장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방송이 모든 걸 개입을 해가지고 독점적으로 누리려고 한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에도 방송 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좌지우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텔레비전에 나와야만이 가수라고 인식을 하는 못된 그 패습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OST를 불렀거나 아니면 CM송을 불렀거나 이런 가수들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텔레비전이 또 거꾸로 한 번도 주목을 해주지 않았다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뭐 싱어게인 같은 경우는 JTBC가 그런 역할을 거꾸로 이제 해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실력 있는 뮤지션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텔레비전으로 조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또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이게 방송과 인터넷
혹은 디지털의 새로운 어떤 콜라보 모델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 가운데 싱 어게인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싱 어게인의 출연자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각각 재밌게 보셨으니까 네. 좀 기억에 남는 몇 호 출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빈 씨는 아빈 씨부터 딱 찍었더라고. 저요? 아, 사실 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으신데 제가 사실은 그 1회 할 때 기대를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여태까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또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마음으로 맞아. 사실 아예 안 봤는데 다들 대부분 이맘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 우연히 봤는데 예고편에 그러니까 2회죠. 2회 예고편에 63호 가수분. 아, 63호 가수. 그 어떤 노래 불렀어? 아. 후리하고 멋있다. 야, 진짜 어쿠스틱을 저렇게 치는구나. 아, 목소리가 또. 아니, 남잔데 완전히 뭐 하는 셈 따라가. 잘 안 부르려고 하거든, 저 노래를. 아, 재즈풍의 목소리가 진짜. 아, 잘한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뭐 그 듀엣으로 부를 때도 둘이서 너무 잘 놀더라고. 30호 가수랑 같이 너무 즐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보여. 즐기는 사람 못 당하죠. 운명이죠. 아, 너무 멋있습니다. 63호 가수. 예. 이선희 심사위원님이 왜 이제 나오셨어요? 그랬거든요. 왜 이제 나오셨어요?는 지금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이 어리죠. 그런 대선배님 보셔도 20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나이가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는 어린다 하더라도 왜 이제 나왔냐 이렇게 말하신 거 같아요. 어디 있다 이제 나오셨어요. 어디 있다, 이런 맞아요. 이런 의미죠. 의미죠. 그렇죠. 저 우리 명민준 아나운서는 누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63호 가수. 또 저도 말고. 아니 말고. 내가 하려고 그랬어. 아 누나 먼저 소리쳐가지고 내가 우승하겠네요. 저 63호 가수. 아 실제로 63호 가수가 조회수도 지금 저거 우리가 본 게 몇백만 회예요. 63호 가수 말고는. 말고요? 당황하셨어. We are live. 아 We are live. 그 야 역시 그 또 음색으로 승부하는 그. 가수들이 둘이 팀을 이뤄갖고 또 이번에 또 이겼잖아요. 이겨갖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아, 한 번 더 들어볼 수도 있을 그리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분 그 신촌을 못 가. 어? 아~ 신촌을 못 가? 안 보셨군요. 신촌을 못 가? 남자들의 곡. 남자들의 곡. 아, 남자들. 신촌을 못 가? 이게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남자들이면 다 알죠. 노래방 가가지고 버즈랑 이 노래 이런 거 엄청 불렀거든요. 바이브, 버즈 뭐 요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불렀는데 요분 또 나와가지고 아 이거 라이브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기가 막히게 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김원식 평론가님은? 아 저는 좀 불만이에요. 아, 왜냐면 너무나 또 오늘 그... 불만투성이시네요. 아, 그런 캐릭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두 그룹은 아니거든요. 한 명은 정말 완전히 무명이신 분들하고 또 한쪽은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출연해서 사실은 무명이 완전히 무명이신 분과 좀 이름이 지명도 있는 분들이 대결을 벌인 듯한 혹은 같이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듯한 이런 이제 구도를 짰는데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워킹력이 딱 분석하면 어우 저분 왔어? 뭐 놀라는 표정하면서 내가 저 사람과? 이렇게 하는데 맞아. 뭐 유미, 소냐 뭐 이런 사람 전 소냐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대단한 가수가 왔다는 식으로 뒷면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떨어졌어. 그러면 이름이 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일단 많이 느낄 거고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주목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고 당연히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져 있으면 그걸로 충족을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만큼 레퓨테이션을 쌓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여줘야 되는 게 당연히 무명에 비해서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또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다시 줘야 되는 게 이게 어게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A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미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아, 누리고 있나요?
수호야 같은 경우는 뮤지컬계의 블루칩인데 왜 나왔나요? 그 사람들은 왜 받아들이나요? 그래서 이선희가 그렇죠. 한번 심사평을 그렇게 했었죠. 예. 사실 여기는 이제 보석들을 좀 더 발굴해 나가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만든 건데 이미 벌써 근데 보면은 정홍이라고 하는 가수 보세요. 29호 가수예요. 이 사람은 벌써 20년 넘게 그 가수로서 활동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목소리 이 저 로보타 플랜트를 닮은 아, 바로 그 이 바바 머리에 펌 아 김어준 김어준 총수 닮은 김어준 총수 닮은 사람은 저기 누가 화를 내야 되나? 10호 아 해밀레전 기분은 두 개 받았잖아요. 아 김어준 총수 닮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두 분이나 이렇게 반할 것 같은데 총수가 그 29호 가수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뭔가 좀 기회를 확실하게 받아서 그래서 여기서 좀 확실하게 자기 이름을 좀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네. 사람들 위해서 어게인을 써야 된다는 거죠. 유미 씨는 제가 한 2년 전에 이태원에 클럽 갔다가 옆 테이블에서 봤는데 옆 테이블에서 그때, 사실 그때 그 전전달에 매불쇼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본인 스스로 클럽에 자주 다닌다는 거죠? 아, 전혀 아니고 나도 1년에 한 번 나왔어요. 말을 건 게 아니고 인상 깊게 봤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랑 좀 재밌게 놀고 계시길래 제가 인사는 또 그 어떤 분이 누굴까 못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 어떤 분이 되고 싶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크레용 팝에 초아 노아가 초아가 나왔어요.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죠. 그 우리 깜짝 놀란 게 너무 깜찍하고 점핑 점핑 헬멧 쓰고 줄 알았더니 헬멧 쓰고 노래도 잘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재발견하는 그런 맛들 그런 맛들이 싱어게인에 가득하다. 진짜 레이디스 코드 레이디스 코드. 마음 너무 아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거 보면서 저는 또 그 레이디스 코드의 그 일찍 가신 분 중에 제일 교포가 있잖아요. 권리세 씨의 우리 학교 그 얘기가 너무나 가슴 아팠기 때문에 더더욱 인상적인 팀이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 거예요? 1라운드 마치고 2라운드까지 거의 끝났네요. 2라운드는 뭐였어요? 팀별로 그렇죠. 팀별 미션 다음 주에도 팀별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듀엣 진짜 재밌는 게 듀엣이긴 듀엣인데 어떤 식으로 붙였냐면 30호랑 63호를 붙여. 그러니까 끼가 많고 아주 재간둥이인 그 기타리스트 둘을 딱 붙인 거야. 그리고 딱 머리가 이런 아저씨 40대 부산에서 올라온 헤비메탈 싱어와 그다음에 그 허스키 보이스 10호 김어준 아저씨 이 둘을 붙이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비슷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일부러. 아, 그건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잔인하지 마. 잔인하다? 아니, 잔인하기도 하고 네. 이게 프로그램 모르겠네. 취지랑 좀 맞나? 왜냐면 모르는 그런 무명 둘을 맞춰서 이렇게 무명 둘도 엄청난 하모니를 낼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무명 셋이 해가지고 무명은 아니죠. 기가 막히게 화모니를 내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오디션 최강 오디션 강자 모임하고 그다음에 찐 무명조에 있었던 팀이 둘이 그러니까 여자 하나랑 남자 둘이 이렇게 만든 그런 무대 어마어마하게 좋았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베테랑 스승님과 또 제자 스승의 은혜라고 해서 거기도 그때 그 사람을 부르는데 너무 괜찮았거든요. 고스타노바로 그 편곡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재미들을 다양하게 맛보게 하는데 스토리를 부여하는 거지. 그래야 더 인상적이지 않을까. 제주 소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팀에 가서 더더욱 인상적인 스토리 하나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 이런 거는 좀 약간 모르겠어요. 좀 불편한. 아, 뭐가 볼만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아니 그래도 이 사람들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붙여놔가지고 떨구는 게 몰래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떨구는 건 싫군요. 아까는 최강의 뭐 제왕의 반을 하기 위해서는 경장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감정이입이 무명에 있는 거 보니까 그쪽에 좀 많이 쓰라리신 거예요. 아 그럼 이건 여담이지만 아빈 씨 네, 여기 네. 또 프로그램 MC가 네. 이승기 씨 아닙니까? 네. 이승기 씨 어때요? 아나운서 분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은 근데 이승기 씨 정말 뭐 매끄럽고 너무 진정성 있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네 네. 솔직히 가수가 진행을 하네 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무 좋던데 저는 누구야? 김성주 아나운서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성주나 너무 많이 나왔죠. 전현무나 네. 훨씬 낫더라. 그러니까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가장 기대됐던 조나 지금까지의 평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까지의 평가는 김성수 평론가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목할 만한 뭐 가수? 가수나. 아 주목할 만한 가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뭐, 결국은 목표점이 뭐예요? 마지막 종착점은? 마지막 한 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한 팀을 뽑는 거죠 결국. 한 팀 한 명. 아 그럼 그 그게 부분에 그 부분에 제가 또 불통 불평 불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이 많냐면 이게 사실은 그 뭐 공연이라든지 영화계나 이런데 오디션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뭐 영화 조커다 그러면 뭐 반드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조커 역을 만약에 캐스팅한다 그러면 기성 배우들도 오디션을 보거든요. 대 스타가 아닐지라는 거 제외하고 그러면 딱 조커 캐릭터에 딱 맞는 사람을 내가 뽑겠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조커 역에 도전하겠다라고 해서 응시를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오디션도 그렇게 변화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번에 전국 투어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네. 앨범도 발매하고 그러면 싱 어게인을 포함해서 다른 오디션도 아 이번에 우리가 이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전국 투어도 이런 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럼 거기에 맞게 이런 가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뽑겠다. 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도전을 할 거 아닙니까?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도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컬과 뭐 다채로운 그런 어떤 색다른 편곡이나 이런 걸 보고 아, 잘하는데? 뭐 이게 애매해지고 그래서 이선희 씨도 처음에 야, 이거 어렵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김선수 평론가님 너무 잘하실 거예요. 연극 오디션 하면은 그 배역에 맞게 그렇죠. 오디션 하잖아요. 어떤 배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성수 평론가. 어떤 배역? 그러니까 팬텀 싱어 같은 오디션이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는 네 명을 서로 다른 보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맞는 사람 뽑잖아.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디션들이 더 바람직한데 그 제가 주로 했던 배역은 사장님. 뭐 사장님? 사장님. 악덕 업주. 변호사. 뭐 오, 변호사. 뭐 판사. 뭐 이런 재벌 편을 드는 변호사. 그렇죠. 그다음 운동권 대학생 뭐 이런 역할.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되게 착하신 분인데 센 역할 많이 하시죠. 제가 저 출연했던 영화에서는 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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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의사 좀 뭐 어울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도 네. 어디로 봐도 인텔리처럼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인데 안으로는 아니야. 뭐 이런 거. 빨리 가세요. 네. 네. 그래서요. 네, 그런 점이 좀 뭐. 아, 그렇죠. 그런 어떤 컨셉을 하게 되면 불편하다. 거기에서 떨어진 어떤 가수들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팬들도 불편하지 않은 아, 거예요. 되게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PD님들이 혹시 요거를 보신다면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근데 이미 벌써 장르별로 네. 뭐 발라드에서 하나, 락에서 하나, 뭐 힙합에서 하나 이렇게 노래를 쫙 내놓고 여기에 맞는 역할에 본인의 그렇죠. 목소리가 어울린다면 참여하세요. 아니면 뭐 다른 장르를 불렀던 사람도 내가 이쪽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받아주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 기량이 다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떨어뜨리고 붙이고 이런 상황인가? 예를 들면 호흡이 약간 딸리면은 떨어뜨리고 아니 우리가 오디션 볼 때 호흡 연결할 때 호흡 떨릴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어떻게 다 그걸 다 보여줍니까? 그래도 그쵸? 아 가능성을 보고 아 저 매니지먼트를 하고 약간 코칭을 하고 연출 디렉팅을 하면 되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너무 오디션이 경쟁 위주의 잔인하다. 그리고 예, 이미 다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다 저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쵸. 다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존중과 대우 그쵸. 같이 부여해주는 것이 저는 21세기에 바람직한 오디션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 예술이기 때문에 네네. 1등과 2등, 뭐 꼴등 이런 걸 나누는 게 없죠. 의미가 없죠. 의미가 네. 없고 그거는 그것대로 또 이렇게 다 존중을 해줘야 되는 그 쇼미더머니에서 네. 혹시 네. 디보라고 아세요? 디보? 알죠. 네. 네. 디보라는 지난 시즌에 나왔었죠. 네. 네. 디보라는 래퍼가 있어요. 근데 이 래퍼는 쇼미더머니에서 누가 봐도 저 그냥 어 스탠다드한 기준을 딱 이렇게 갖다 놓으면 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박자도 못 맞추고 아니, 그런 사람도 있죠. 발음도 안 아, 되고 있어요. 정말 난해해요. 맞아. 노래도 못하고 디보 씨가 지금 보고 있다고 아, 아니 근데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양동근 씨가 이 디보 씨를 정말 색다르다 예술적이다라고 해서 발탁을 그래. 했어요. 근데 그 매니아층이 엄청 형성이 되면서 지금 팬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서 이분은 가사를 뭐 절거나 틀리거나 아니면 음이 이탈이 나거나 이래도 그거는 디보는 디보다. 약간 예술적인 그렇지. 가치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좀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이 또 들어요.
아민 씨는 네. 우리는 네. 어 이제 네, 힙합 얘기 어떤 힙합을 할까요? 굉장히 놀리세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네가 좋아 너무 그분도 있으셔. 누가 부른지 알아요? 아까는 그렇게 열정이야 무슨 얘기 하시더만 힙합 얘기하니까 엄청 사랑하네. 힙합 얘기하니까 힙합 얘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네 기사라 음매 기사라 뭐 이런 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김상민 평론가님 모르는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다음 주 주제는 정해졌네요. 멘트를 좀 조절하시고 그렇게 하면 자동 적으로 이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멘트 조절 이렇게 되네요. 이게 주제를 모르는 걸로. 아민 씨, 우리는 네, 네, 네. 우리도 이제 네. 오디션을 봤었던 그런 입장이죠. 아, 그렇죠. 예, 예, 예. 사실 방송국에서 예. 우리도 사실은 뭐 이거는 공개고 우리는 비공개로 어쨌든 오디션을 봤었던 네.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본인도 이제 일종의 당사자 입장에서 약간 사실 아나운서도 뭐 맞아. 보는 그 기준점은 살짝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걸로 이제 뽑히는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살짝 비슷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왜냐면 아나운서도 보는 채점 기준이 있지만 네. 사실 누가 봤을 때는 어떤 기준점이 더 아나운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네.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요게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의견이 다 다른데 그걸 1등 2등 갈라서 1등만 딱 붙여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좀... 합격자라서 별로 안 불편한가요? 아니 아니요. 한 번도 불편... 떨어본 적이 없구나. 아니 아니요. 네. 저 사실 한 군데밖에 안 봐봐서 안 봐봐서 예, 그렇긴 한데 하나 봐서 하나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근데 일단 누가 봐도 뽑힐 만한 사람이 뽑힌다고 생각을 해서 오 합리적이다. 네. 1, 2등 가르는 거는 괜찮다. 네. 근데 경쟁이다. 이제 그거를 조금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다른 투명성. 분들도 예 네,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아, 이 사람이 뽑힐 만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렇게 불만 갖지 않도록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심사위원이나 사장님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고 그러니까 네. 그 채점의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딱 공개를 네,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저도 이거 굉장히 그렇진 동의해요. 않지 않아요? 방송국은? 그렇지 않죠. 네. 아, 그러면 그래서... 결국 아나운서들도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런 적이 한번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네. 다 실기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슈스케가 처음에 센세이션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도 그 자리에서 바로 채점을 한다는 거예요. 채점을 물론 세세하게 뭐 가성, 뭐 가창, 뭐 화성, 뭐 또 외모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탈락 아닌 거, 뭐 패스 아닌 거 이렇게 딱 세 사람이 바로 불이 들어오게끔 해주잖아요. 이런 식이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 이거 속 시원하다. 그리고 확실히 결과라도 아니까 다행이다. 그런 내가 전략이 짜여지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감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 2등을 가리지 말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김원수 평론가님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 유의미한데도 오디션을 그렇다고 해서 이쪽 팝에서부터 뭐 지금 뭐 빌보드 저 어워드 시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장르를 다 열어놓고 오디션 하자 그래갖고 열매 팀을 갖다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나 혹은 뭐 3등 안에 들거나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평가됐으며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정말 심사를 할 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개그맨이 앉아있고 이러면은 예.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안 그러세요? 본인 그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데 네. 거기 개그맨이 앉아있어. 그건 이상하잖아. 근데 왜 오디션 프로그램은 꼭 개그맨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아나운서도 개그감이 있을 수 있죠. 예능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도 개그맨처럼. 아니 갑자기 가수도 갑자기 탔는데 저는 그러니까 아나운서 그 오디션에 관련돼가지고 할 말이 있는 그 아, 대목이 그래요? 뭐냐면 네. 장성규 아나운서야. 아. 장성규 아나운서. 왜냐면 그 신입사원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거기서 끼를 엄청 떨어졌는데 떨어졌잖아요. 거기서 사실 신입사원에서 장성규를 떨궜을 때 가장 큰 부분이 부담스럽다였어요. 그러니까 끼가 너무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끼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 나보고 말만 탔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자기 얘기는 한다고.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시 힙합 얘기합니다. 말씀 많이 하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원식 평론가님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대본에는 없지만 저는 이 JTBC 싱어게인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중 하나가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이랑 다른 것 중 하나가
악마의 편집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되게 보기 편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예를 아, 들어서 네네. 슈퍼스타 K 같은 경우는 잘 못하는 참가자를 불러서 희화화 시켜서 악마의 편집을 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 그렇죠. 굉장히 시청률 몰이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거는 쇼미더머니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네. 슈퍼스타 K도 일부러, 네. 일부러 막 싸움 붙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JTBC는 약간 그런 거는 없어서 그런 맞아요. 거는 좀 보기 편하지 않으셨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왜 했냐면은 약간 사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비슷하게 영국 거하고 미국 거 아이돌 프로그램 뺏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독설과 날리고 그다음에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괴롭히면서 이제 시청률을 올린 건데요. 억울한 끈 거지 안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초창기부터 계속 그걸 주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뭐 KBS 같은 경우에 이제 밴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 네. 거기서는 사실은 또 비판을 받았던 게 뭐냐면 너무 온정주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는 그냥 다 음악가고 또 밴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누가 누구를 평가를 하고 아. 괴롭히고 신해철 또 거기에 씨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어떻게. 신해철 씨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싱 어게인 봐도 아 기본적으로는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서가 깔려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인정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더 들어가게 되면 당신의 보이스의 색깔이라든지 컬러라든지 또 맞는 장르나 곡들을 친절하게 또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그렇죠. 진정한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한국적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오디션의 핵심 키워드는 사실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네. 말씀. 그래서 지금 싱어게인 그 키워드는 제가 꺼냈어요. 네. 내일름 가져가셨어. 네. 그러니까 키워드를 꼭 가져가시네. 오 피카시네. 싱어게인 같은 경우가 그 성장이란데 굉장히 잘 초점이 맞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심사위원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리스펙트 하잖아요. 다 당신은 당신의 보이스대로 또 당신이 또 보이스가 바뀌었다 그래도 그럼 바뀐 그대로 그 삶의 흔적들 이거 다 존중하잖아요. 그런 심사위원들 이전에 못 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평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 마인드가 이미 깔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규현이는 자기 스승이 나오잖아. 스승벌이 나오잖아. 아니 그 얘기 나왔어. 어. 규현은 좀 난처하겠다. 난처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끼리의 어떤 아주 훈훈한 잔치 같은 느낌도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 그런 것도 사실은 좋았어요. 그런 속성이 대중 음악의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승과 제자 누가 선후배 뭐 이렇게 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곡을 부르면은 그 사람이 대중 선호도에서 뭐 선호를 받는 거고 그럼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중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대중 음악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뭐 클래식이나 이런 것처럼 서열 세우고 선후배 이거는 의미가 없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선배 후배라 하더라도 나중에 뭐 선배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이 저는 뭐 21세기 문화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것을 싱 어게인이 잘 봐줬다. 네. 싱 어게인의 그 속성을 잘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딱 두 개 꺼내자면 스승과 은혜에서 아 그러니까 스승과 은혜 스승의 네, 알았어요. 스승의 은혜에서 스승이 네. 그 제자의 목소리에 가장 걸맞는 곡을 뽑아서 그래서 제자의 그 어떤 색깔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편곡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자기가 녹아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장면. 이 장면이 싱어게인의 가장 인상적인 하이라이트다. 장면이었고 또 하나는 이선희 씨가 정웅일 씨를 위해서 이선희는 헤비메탈과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데 헤비메탈을 했던 사람을 리스펙하면서 저 사람한테 기회를 다시 줘야 된다면서 슈퍼어게인을 꺼내든 장면. 이런 장면이 싱어게인을 앞으로 더욱더 사랑받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뭐 마지막에 한마디 하기 전에 네. 요 한재원 좀 먹고 가요. 그렇죠. 먹고 가요. 요거 먹으려고 왔는데. 요거 먹으려고 왔다고요? 네네 그럼요. 방송 활용량이 제가 요즘 왔다고? 건강이 안 좋아서. 자 저희 삼삼치면 아니 이거 네. 금단 증상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먹으면은 야 이 누추한 것에 이 귀한 것이 네. 뭐 아. 항상 자, 이렇게 삼삼치명단 네. 한재원의 역작입니다. 한재원이 진짜 이 건강 식품들을 잘 만드는데 이게 공진단과 거의 레시피가 똑같다는 거 아시죠? 예. 그 공진단 한 알에 뭐 3만 원씩 파는 그 공진단이 실제로는 사양하고 그 다음에 녹용하고 그 다음에 홍삼이
잘 섞이고 그 거기에 그 약재들의 상호 보완을 위해서 16가지 약재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공진단이에요. 그런데 그 공진단에서 사양을 빼고 치명을 집어넣은 게 치명단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도 좋은데 여기다가 홍삼 대신에 산삼 진액을 집어넣었어. 그러니 이제 말다한 거지. 그러니까 홍삼만 해도 6년근을 잘 숙성해서 만들어서 이제 부작용을 많이 없앤 건데 산삼 같은 경우는 진짜 진액을 만들면서 부작용을 더더욱 떨어뜨린 거고 산삼의 효능은 뭐 사실 한국에 있는 약재 중에서는 최고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강원도에서 이제 산삼이 잘 자랄 만한 그런 곳들을 골라서 거기다 씨를 뿌린 씨를 뿌리죠. 거기서 7년 동안 자라서 이제 거둘 수 있는 것들은 전체 씨 뿌린 것 중에 10%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정말 귀한 거 여러분들 드시고 계십니다. 맛이 어떠세요? 뭐 맛으로 먹나요? 아니 본인이 근데 네. 이전에 치명단으로 쓰다는 그런 망언을 해가지고 아니 쓴 건 쓰다 그래야지 본인한테 주기만 하면 그날에 치명단이 안 팔렸어. 자 이게 자 이게 진정성입니다. 제가 쓰다고 하는데도 매주 와서 요거부터 찾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쓴 거 알면서도 이건 좀 덜 쓰지 그리고 또 써요. 쓰는데 몸에 좋으니까 제가 효과를 아니까 매주 먹으면서 효과를 보니까 여기 와서 써도 요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진정성이죠. 아빈 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약도 잘 먹고 쓴 거 잘 먹거든요. 근데 공진단 먹어보고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쓴 편은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아우 전혀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크기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크지도 않고. 맞아요. 우황청심환 같은 거 너무 크잖아. 한번 먹기 힘들고. 근데 이 공진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치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도 맑게 해주고 그리고 산삼하고 또 녹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삼도 온몸에 혈액순환 잘 되고 혈액순환. 몸이 잘 피가 돌게 하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몸이 더워지는 느낌이 나온다고. 아 손발바닥 찬 여성분들한테 최고예요. 아 여성들한테 선물해야 되겠네. 그렇죠. 겨울철에 이게 손발 차가지고 겨울에 딱이네. 했는데. 요거는 성수대로 뭘 가면은 좀 세일 해주나요? 성수대로 뭘에서가 아니고 여기 전화번호 나가잖아요. 한재원 치명단을 파는. 산삼 치명단을 파는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우리한테 좀 싸게 전화해서 싸게 안 해줘요? 성수대로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31만 원인가 2만 원인가 그런데 네. 그거를 16만 원에 와 반값이네요. 절반 가격입니다. 몇 개 들었어요? 30개. 이야 한 달 하루에 한 개씩 한 달. 이거 하루에 두 개 세 개씩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 두 개를 먹고 나면 잠이 안 와 진짜. 왜요? 감사합니다. 먹어봐. 아, 네. 다 알면서. 아, 두 개 먹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네. 네. 이 몸에 좋은 한재원 우리가 절반 가격에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남잖아요. 이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소비를 할 건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드립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보장 자산을 이제는 신경 쓸 때예요. 아빈 씨. 네. 보험 있으시죠? 있죠. 예. 근데 제가 보험 방송 굉장히 오래 해서 오! 우리 아빈 씨가 보험 전문가. 그럼 왜 클리닉이 필요한지 설명해. 클리닉이 왜 필요한지 네. 사실 보험을 가입할 때 아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옷이나 이런 생필품을 살 때는 굉장히 비교라고 사잖아요. 꼼꼼하게. 근데 보험은 맞아. 어차피 들어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주변에서 추천하는 대로 예, 그냥 무조건 가입해요. 그러고 나중에 아팠을 때 보장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옆에 민준이는 막 천만 원씩 받는데 나는 500도 안 나와? 맞아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근데 그렇게 뭐 몇만 원짜리는 굉장히 따지면서 사는데 보험이 사실 총 납입한 보험료를 따지고 보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야. 예. 예. 근데 그건 또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 그것도 소비잖아요. 예. 너 잘 판다. 무조건 보험은 전문가에게 리모델링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없으신 분들은 여기입니다. 착하게 가입을 하시고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여기가 바로 그 리모델링 해주는 데예요. 무료로 상담해드려요. 무료 상담. 이게 너무 좋잖아요. 좋네요. 그리고 방문 와서 글로 찾아갈 필요도 없어. 전화하거나 카톡을 하면 예약 딱 잡고 그 시간에 와서 쫙 보고 다 진단해드리고 심지어 원한다면 금액까지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주니까 여러분 한번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야.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아빈 씨가 전문가라서 이거는 뭐 깔끔하게 잘 설명. 제가 전화 드릴까요? 잘 판다. 자, 오늘 싱어게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오디션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한마디를 하면서 김성수 변호사님부터. 예,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핵심은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들을 성장시켜서 그들이 스타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그 공간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은 그냥 공간이다. 그 공간을 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공간에 와서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돼야지. 그래서 그 솔직히 제가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샌드박스, 그러니까 모래판같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오디션에 열어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싱어게인은 너무 괜찮다. 사실은 밑에 칼을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너무 많았거든요. 놀라 그러니 막 칼만 나와있어. 떨어지면 너 죽어. 약간 이런 느낌. 그거보다는 모래판이야. 마음껏 놀아봐. 그리고 당신은 전혀 다치지도 않아. 그리고 성장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한국 오디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나 이거 하나 준비해야 돼요. 뭐요? 한마디. 아, 한마디? 네, 생각하고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편파적으로 네. 제 사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편하다. 네, 아니 아닙니다. 프로 불편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는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 Sing Again은 조용남에 대한 반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용남에 대한 반성이다. 아무리 무명이라 하더라도 예, 미술가는 미술가고요, 화가는 화가입니다. 그 사람을 어? 앤디 워홀은 조수라고 밝혀요. 밝히고서 공동협업자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무명협업자들 예술가들은 다 명단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싱 어게인은 그런 면에서 어쨌든 무명 가수를 또 존중하고 있고 리스펙트를 하면서 같이 가자는 정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화이팅입니다. 아, 진중근 씨는 그 사람을 갖다 변호해줬는데 걔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어떻게 재판정이 들어가지고 무슨 컨셉추얼 아트라고. 컨셉추얼 아트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잘 알지도 못한 저희들을 거지. 법정에 불러주시면 상세하게 판사님들한테 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도 한 줄 정리 해야 되죠. 네, 그럼. 아, 저는 오늘 좀 약간 영어로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마음대로. Sing again. It's not a game. 오. 신경에 이거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그렇죠. 잘했죠? 괜찮죠? 잘했어요. 아, 칭찬받기 힘든데 오늘 칭찬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는 거 요런 거로 판단하기보다는 모두 다 진짜 특색 있는 아티스트인데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등수를 매기는 거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마디. 아, 제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다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이렇게 멋있게 네. 정리를 해야 돼요? 네네. 부담 주려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될까요? 네? 맞아요. 생각나는 대로 하셔도 돼요. 저도 다 생각나는 대로 했어요. 아, 정말요? 제가 싱어게인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오, 궁금하다. 아, 소름 끼쳐. 오. 그래서 어, 괜찮아요. 그냥 어, 싱어게인은 그냥 미쳤다. 아, 네. 어, 미쳤어. 소름끼쳐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소름 끼쳐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청자분들은 그냥 네. 소름을 즐기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찐팬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아, 그러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싱어게인과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민 씨 어떻게 오늘 어떠셨어요? 첫 출연인데 첫 출연인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현재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싱어게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너무 편하게 예, 있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뭐 계속 어떻게 뭐 나오세요? 다음 주까지는 계속 나오셔야 돼요. 아, 다음 주까지는 네. 뭡니까? 네. 다음 주까지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격주로 나오셔도 돼요. 말꼬리 좀 잡지 마. 그러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얘기하시면 되겠다. 이걸로 오디션으로 갈까요? 아니 근데 그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영화 조제가 개봉을 했습니다. 아 맞네. 한지민과 장애인 영화에 남주혁의 주연인데요. 그거 봐야 되는데 이거 꼭 봅시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조제. 아 코로나 때문에 이거 IPTV로 안 되나요? 뭐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무서운데. 아니 영화가 그렇게 나를 가면 나는 클럽보다 훨씬 안전해요. 클럽보다 안전해요. 코로나 이전에 안전해요. 훨씬 이전에 갔죠. 우리 클럽 지금 다 닫아가지고 뭐 가지도 않아. 클럽 안 가지 2년이 넘었는데. 아니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맛집보다 극장이 안전합니다. 방역수칙 맛집보다 QR카드 다 합니다. 극장이 안전하다. 네. 아, 맛집이 더 위험. 다음 주 어떻게 영화 저희 괜찮아요? 네 한번
보고 올게요. 또 김포에는 좋은 작은 영화관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가면은 네. 나 혼자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안전해요. 아 김포로 오라고요? 김포 김포에 사세요. 아, 김포에 사세요? 아니, 김포 네. 사시더라고요. 아, 동네 주민이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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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관없어요. 뭐, 김포가 넓은데. 아비시한테. 김포 사는 거. 넓잖아. 김포 뭐 넓은데 뭐. 네 상관없어. 아 누가 뭐 따라와요? 아니. 어 뭐 그럴... 사채 썼어요? 아, 아,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누가 주소 공개 안 매미쇼 다니더니 애가 진짜 왜 이렇게 됐어. 아니, 주소 공개 안 그러네. 그 느낌이 좀 나는데 KTV 아나운서가 진짜 자, 그 냄새가 나는데 향기가 공영방송 아니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또 문화 콘텐츠 하나를 놓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영화 콘텐츠로 더 재밌게 더 파격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파격수다 시즌2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